이어서 12번째 매치입니다. 히로잉 132점. 현재 16억 원의 주인공이에요. 현재까지는 TSM이 추격의 발판을 좀 마련하였습니다만 현재 순위는 3위. 그렇습니다. 네. 저는 더 이상의 대치 상황보다는 좀 판무로 빠지는. 아! 야. 이런 식으로요! 네! 낚았어요. 상대 팀들의 그 교전을 이용합니다. 그렇습니다. 팀 리퀴드 9등에서 8등까지만 올라가도 상금이 앞자리가 달라져요. 앞자리가. 네. 제 순위 싸움에서 그냥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들어가네요. 그냥 싸우네요. 어차피 이제 빠질 수 있는 더 이상의 네, 그 구멍이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키노가 올라왔기 때문에 점프! 갑니다! 야, 네. 오, 그리고 토미건! 근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오! 아~ SSG! 2차의 영웅이었던 KPI 게이밍이 네. 헤매고 있어요! 가장 먼저 아웃됐습니다. 44점. 아, 올드리스 선수가 낙하산! 낙하산? 와! 기가 막혀. 이걸 잡았어요? 네. 이러니까 KPI가 화날만 하죠. 아, 이거 눈 돌아갈 만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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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플레이를 굉장히 잘해줬기 때문에 페이지 지금까지 선수입니다. 미스 플레이가 거의 없었던 건데. 자, 요거는 네. 요거는 당할 만하죠.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낚이나요? 설마. 오, 이거 낚였어요. 근데 체력이 절반 이상이 남았어요. 네. 맞으면서 왔거든요. 여기를 먹어야 로족 안쪽의 정황이 보이기 때문에 이쪽에 한번 다가섰는데 약간 돌을 한번 던져봤는데 그 안에 네. 함정이 숨어 있었어요. 네. 어쨌든.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는 있거든요. 자 네. 이렇게 학교와 루인스 사이에 필드 자기장이 됐을 때 뉴에피가 다시 한번 그 구덩이 밑으로 들어가면서 받아치고 킬포인트를 많이 얻어내는 네. 그 패턴을 이용할 거예요. 미라마와는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플러드 선수가 때려줬고 이게 브리핑이 됐다면 바로 들어가야죠. 아, 바로 끊을 수 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 머리 헤드 아, 역시 저 잡아내면서 한명 기절. 오! 키난이 플러드 잡았어요. 상대는 포탑 끊어냈습니다. 자 근데 나무 뒤고 또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서 키난 네. 선수가 빠르게 화키를 찍어줘야겠죠. 저 거리가 좀 멀어요. 키난이 그냥 붙여서 잡을 생각인 네, 것 같은데요. 너무 멀어서 직접 갑니다. 그리고 왼쪽에 세 명이 붙었다는 걸 브리핑으로 잘 돌리면서 가요. 자 가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서 싸주고 있거든요. 와이키카 모카오가 붙여주긴 했지만 속도에서 좀 아 네. 밀어냈고 세 명이 달려오고 있다는 걸 브리핑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화키를 찍으러 가야만 했었던 네. 그런 상황이었고요. 굉장히 침착하게 판단하네요. 서클 바뀝니다. UAP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투예요. 자, 1-3 이겨야 되는데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구덩이 쓰면 된다는 거예요. 자, 기본리와 다나와 그 중심으로 네. 자기장이 잡혔고요. 저피엠 생각하는 게 똑같죠. 네, 저피엠만 살릴 수 있다면 UAP가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네. 고지를 점령하면서 힘싸움으로 다 끌어낼 수 있거든요. 한 명 지금 기절 중인 상황에서요. 나비와 퓨리의 싸움. 여기서 피오 근처. 자 정확한 위치는 아직까지 모르는데 왼쪽! 인원수에서 앞서서 네. 아 큐렉시가 왼쪽에서 네. 봐요.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자 큐렉시 네. 자 자기장 데미지 지금 맞으면서요. 그러니까 찬양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비미! 자 그래도 자, 비미 위치 좋아요. 뒤를 봐야 돼요. 뒤를 봐야 돼요. 큐렉시 네. 위치 자 아까는 총소리 냈기 걸? 때문에 알고 있죠. 젠진 4명 자 크렉시는 살아서 들어오기 너무 힘든 네, 상황이에요. UAP 그냥 S 다 쓸어버렸습니다. 네. 와 UAP 그 다음에 이제 수탑 능성 올려가지고 구덩이에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차량 몰고 들어가면 돼요. 네 본인들을 공략하는 걸 TSM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수비하고 있죠. 램바가 나와서는 오히려 역으로 물었고요. 그리고 기블리도 주변에 다나와 e스포츠 주변에 능선 쪽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전력 아직 있거든요. 아, 더 출타! 출타! 좋은데요? 위치가! 아래로! 위치가! 아렉스야!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와우! 정리됐죠? 네, GX는 무너진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번 경기 다나 잘 풀어나간다면 네. 와! 이거 수류탄! 던지고 아! 절망적인데요! 자, 기블리도 네. 이런 싸움에 대해서 한번 개입할 필요 있어 보이거든요. 이용해야죠. 자 이번 경기 지금 다나와가 6위인데 네. 치킨 가져가면 4위권까지 노려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치킨인 것 같습니다. 다나와 e스포츠 네. 지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리퀴드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수비가 안 되거든요. 네. 손이 끌어올릴 수 있나요 이번 싸움에서요? 그리고 UAP가 예, TSM도 지금 치킨이기 때문에 네. 힘든 그런 사정에서 오! 새로운 도전자 이 행렬이 나왔어요. 잡았어요. 캠리키드 기블리도 나왔죠. 네, 싸우러 가죠. 점수 먹으러 갑니다. 젠지는 뒤통수 치고 있습니다. 이거 네, 통수에
그리고 키블리도 아예 그냥 과감하게 붙이면서 킬포인트가 네. 필요하다? 맞습니다. 킬쌤 킬쌤 손을 바꾸려면 킬이 필요하거든요. 개입하고 네. 있어요. 킬 점수가 바로 상금이거든요. 그쪽 이쪽 라인 이 라인 사이드 와우 주고받으면서요. 창고 안쪽에 팀 리퀴드가 개입을 많이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뉴에피가 아직까지 전력 유지하고 있고요. 네. 또다시 수류탄! 설마! 뉴에피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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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10킬 10킬! 킬링 스프리! 이거 역전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네. 이거 각 열렸어요. 네, 뉴 해피. 오, 자, 그래서 스티어가 다시 한번. 아, 이거 빠져도! 아, 뉴 해피에게 쓸렸어요. 자, 그리고 외곽 쪽에서 지금 뉴 해피를 건드릴 수 있는 만한, 있을 만한 팀이 없고요. 네. 네. 자, 젠지도 그러니까 그런...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거 총구가 다 돌아가죠? 아~ 뉴 해피가 다 이거지 봐봐요, 이제! 미안합니다! 아, 이거 점수가 됐어요. 와, 여기 2점까지 더 줬습니다. 네. 오히려 연막탄은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던져주면서 여기도 화염병으로 구역 체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연막이 뿌려졌습니다. 오른쪽으로 쏠려 있다라는 거 지금 브리핑이 됐어요. 네, 방향. 아, 조금만 더. 네. 결정적인 수류탄이 안 들어가요. 네, 자 기절로그를 띄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수류탄도 이제 떨어지기 직전이라 이쪽에 몰두하고 있을 때 란런이 만약에 뒤를 한 번만 때려도 급격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 네. 클립 선수의 위치가 또 헤드라인을 긁을 수 없는 위치예요. 박스 위에 올라갔거든요. 네. 클립 선수가 이거 머리 다 때릴 수 있어요. 오우. 자, 자 클립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리고 예측하고. 오! 아, 클립! 자, 2명 넣어놨어요. 그런데도 사운드 안 줍니다. 야! 살루트! 살루트! 하나씩! 클립이 중요한데요, 클립이? 여기서! 여기서! 아! 끊어내, 깔끔! 빨라요! 예, 굉장히 빨리 끊었어요. 그러나, 자, 이상한 거 인식해야 돼요. 네. 왜 아홉 명이지? 네, 사람 숫자 차이. 인식해야 합니다! 한 명 있구나. 어, 여긴? 어, 소리 들은 건가요? 예. 아, 이게 지금 확인한 것 같아요. 왜 아홉 명?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뒤쪽으로 스며들 수 있는 그 공간만 체크하면서 점자기랑 싸움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좋아요. 인서클 가격 여기밖에 없어요. 네. 하나만 읽었어요. 네. 좋습니다. 변수 없애고 4대4 게임하는 네. 게 가장 편하죠? 분명 여기다 그래서 자, 술탄 조심해야 돼요! 소리 들었고요. 조심! 오, 잘 빠졌어요. 오. 잘 빠졌어요. 자, 있는 것도 안 왔어요. 이제 네. 못 나옵니다. 자, 못 나오고 여기서 채우를 맞이하던 란던입니다. 아, 창문이! 못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저 창문을 못 나와요! 그쵸? 네, 못 나와요, 여기. 아, 그래도 최선을 네. 다하네요. 자, 란던 선수 여기서 정리됐고 이제 4대4 진검승부. 한점 집중을 노리는 그런 연막탄도 괜찮을 네. 것 같아요. 자, 밀고 들어가면서 이제 전면 승부를 해야 돼요. 다나와이 스포츠가 라인을 딱 그어놨을 때 순간적으로 차량을 통해서 크게 우회하는 판단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 아, 이거 하나 걸렸네. 자, 이거 서울이 한번 돌아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서울이 돌아서 UMP의 3명이 있는 그 측면 쪽을 한번 노려줬으면 좋겠는데요. 자, 올 수 있는 길을 지어보세요. 네, 여기서 있어요. 크게 돌아서! 근데 난 선수가 뒤쪽에 있어서 돌아주는 순간 그 연막 때문에 네. 네. 바라봐줄 수 있어요. 자, 숫자 자, 유지. 오히려 적의 연막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죠! 아, 조금만 뛸게! 아, 와, 피했어요. 서울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살리면서. 네, 인원이 쏠려있는 곳이 아니라 서울이 한번 벌써 헤드라인! 그래도! 아, 이거 아, 움직일 때 조심! 조심! 빠질 때 조심! 아, 너무 잘 사요. 유해피 또! 그래도 서울! 서울이? 서울이? 다나와의 수도? 야! 지면 안 돼요! 다나와의 스포츠! 와요! 어쨌든 난 조심해! 자, 난 조심해! 그런데 트레이드 안 빨라요! 트레이드 안 빨라요! 2대2! 서울이 한 번 더! 서울이 한 번 더! 자, 점핑! 7킬 28점 히로이은 바로 눈앞까지 쫓습니다. 아 진짜 라인성 파워게임 필드플레이 완벽에 가깝습니다. 교전의 신이라고 네. 불러도 해도 좋을 만큼 그렇죠. 엄청난 파워입니다. 네, 이 엄청난 세계 최강의 교전력을 선보이면서요 이 동점을 만들어냈어요. 와, 이게 가능합니까? 2차의 중후반까지만 보더라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히로에게 강세가 좀처럼 끝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히로에게 광탈한 빠르게 탈락한 이 매치 안에서 UMP가 진짜 들쏘마냥 그렇죠. 다 들이받고 그냥 다 잡아먹었어요. 하나와까지 들이받으면서 이번 경기 치킨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전체 점수 28점 가져갔습니다. 아, 이러면 히로익이 지금까지 네. 차지하고 있었던 최고 득점 24점을 깨버리는데요. 네. 네. 그래도 동료이 갔을 때 최고의 퍼포먼스는 뉴해피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11번째 매치가 히로익에 있어서는 정말 뼈아플 것 같습니다.